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도를 작곡, 작사, 편곡, 음악 디렉팅 등의 작업을 통해 높여주는 음악상 부문입니다.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제40회 청룡영화상 음악상 사바하 김태성을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영화 사바하의 김태성 음악감독은 인도의 80여 명 승려들의 소리를 직접 녹음하는 등 리얼리티를 살린 OST를 탄생시켜 극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. 수상을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? 아,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. 저도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죄송하고요. 아, 정말 올해 너무 좋은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. 지금 제가 그 사바로 올라왔지만 뭐 극한 직업도 했고 저기 또 스카이캐슬이라는 작품도 했고 또 시청률은 비록 안 나왔지만 멜로가 체질이라는 작품도 했고 진짜 올해 너무 많은 좋은 작품들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 사바하는 도와주셨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외운해강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요. 저랑 같이 티벳까지 가서 힘들게 녹음 같이 해주신 황병준 이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작업실 식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축하드립니다. 계속해서 미술상 부문의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시각효과, 무대 및 세트, 의상 등 작품의 디자인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작품과 혼연을 채시킴으로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분에게 드리는 미술상 부문입니다.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제40회 청룡영화상 미술상 기생충의 이하준 씨 축하드립니다. 이하준 미술감독은 영화 기생충에서 대저택과 반지하의 극과 극인 두 공간적 배경을 디테일하게 구현하며 영화의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. 이하준 미술감독님을 대신해 곽신혜 대표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. 네, 수상 소감 말씀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 기생충의 제작사 바른손 ENA 곽신혜라고 합니다. 이하준 미술 감독님이 지금 작품 작업 때문에 부득이 못 오셨는데요. 제가 대리 수상하면서 소감을 대신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미감님 말씀이십니다. 저와 항상 함께하는 미술팀과 세트, 소품, 의상, 분장팀에게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기생충이라는 멋진 작품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전달드리겠습니다. 네, 이어서 각본상 부문의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화 스토리에 있어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분께 드리는 각본상 부문입니다.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제40회 청룡영화상 각본상 걸세 김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마이크가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40회 청룡영화상 각본상 벌새 김보라님 축하드립니다. 영화 벌새는 보편적인 14살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90년대 초 한국 사회의 시대적 모습을 동시에 담아내며 독립영화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. 수상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벌새 감독 김보라입니다. 저희 벌새는 아직 숫자는 적지만 여전히 개봉 중에 있고요.
이 시나리오가 좋은 영화로 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주신 스텝 여러분들, 배우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특히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박지우 배우님, 김세벽 배우님, 그리고 정임기 배우님, 이승현 배우님, 박수현 배우님 모두 정말 모든 배우분들 정말 사랑으로 이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특히 이 작은 영화가 14만에 가까운 관객들을 만나기까지 저희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벌새단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함께 와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몇 년 동안 이 영화 준비하면서 딸이 독립영화 한다고 되게 답답했을 수도 있는데 늘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오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